안녕하세요. 공사 중인 아파트 현장과 그 주변을 직접 발로 뛰면서 소식을 전해드리는 걷기와 여행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산 세교 한양 숫자인 소개 영상입니다. 경기도 오산시 서동 7-5번지 1원에 있고요. 여기는 총 8개 동에 786세대, 지하 2층부터 지상 최고 29층까지 올라가고요. 용적률은 206%고 건폐율은 13%입니다. 주차는 세대당 1.2대고요. 평형은 20평형, 25평형, 26평형, 32평형이 있습니다. 입주는 2024년도 5월 입주 예정이고요. 분양가는 20평형이 최저는 2억 5천 선에서 최고는 2억 8천 선이었고, 25평형은 최저가 3억 3천 선에서 최고는 3억 6천 선이었고, 26평은 최저가 3억 4천 선에서 최고는 3억 8천 선이었습니다. 32평형은 최저가 4억 3천 선에서 최고는 4억 7천 선이었습니다. 네, 지도에서 오산 세교 한양 숫자인 아파트 위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면은 지금 오산 세교 한양 숫자인 아파트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철도 노선을 보면 여기가 이제 오산역이 되겠고요. 이쪽이 오산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거리를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가 좀 상당히 멀어서 거리를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역에서 측정을 하면요, 이쪽으로 와서 이 길을 이렇게 따라서 오면 역까지 오면 2.7km, 약 40분 정도가 걸리고요. 이번에는 오산대역에서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오산대역에서 오면 이 길로 가야 되겠네요. 이 길로 해서 이렇게 오면 3.7km, 도보로 55분이 걸리는 그런 거리가 되겠습니다. 좀 가까운 쪽으로 측정을 한다고 해도 이쪽 오산대역에서 이 라인을 타고 이렇게 온다고 해도 사실 도보로는 상당히 지금 먼 거리죠. 도보로는 상당히 먼 거리가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3.5km 51분이 걸려서 도보로 걷기는 좀 상당히 먼 그런 거리에 있고요. 버스를 타고 일단 그 역까지 나가서 여기에서 철도를 이용하는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걷기는 멀어서요. 그리고 주변에 보면 이제 이쪽은 세교 1단계 세교 신도시가 건립이 된 곳이고요. 지금 하는 곳은 이제 이쪽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2단계가 지금 되겠습니다. 여기가 2단계 세교 신도시가 지금 이렇게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이곳이 오산 세교 한양 숫자인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금 이쪽은 이제 오산대학교, 오산중학교, 오산정보고등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는 이제 지금 이 신도시기 때문에 신도시 내에 초등학교들이 지금 건립 계획들이 있죠. 그래서 초등학교가 지금 이쪽에도 건립 계획이 있고요. 또 이쪽 방향에도 여기도 이제 초등학교 건립 예정지가 있고요. 지금 그리고 산업단지는 여기가 이제 가장 일반 산업단지가 돼서 이쪽에 이제 회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쪽에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출퇴근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현재는 이제 여기가 신도시다 보니까 아직 개발이 다 안 됐습니다. 하나씩 개발을 하는 중인데 현재는 이제 아파트를 중점적으로 짓고 있고요. 아파트가 들어오고 나면은 이제 다른 근린 상가라든가 뭐 이런 이제 업무용 빌딩 이런 것이 들어올 것 같은데 현재는 지금 아파트만 짓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유명한 경기 도림 물향기 수목원이죠. 여기는 산책하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멋진 정원이 되겠고요. 지금 그래서 현재는 보면은 신도시 쪽에 있지만 말 그대로 장화 신고 들어가야 할 그런 곳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이곳이 이제 개발이 되고 나면 그래도 여기가 또 중심이 될 수가 있겠죠. 지금 오산대역까지는 분당선이 동탄을 거쳐서 이 라인으로 동탄을 거쳐서 분당선이 연장되는 그 노선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오산대역까지만 이쪽에서 이제 이동이 되면 오산대역에서 분당선을 타고 분당과 강남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기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네, 현장을 직접 보면서 그 아파트 진척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걷고 있는 것이 이제 그 오산 시내 방향에서 지금 정남 방향, 가장 산업단지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일 좌측에 지금 보이는 것은 여기가 더샵, 더샵 엘리포레인가요? 여기가 더샵 오산 엘리포레군요. 더샵 오산 엘리포레 아파트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는 길 건너 제가 걷고 있는 우측에는 오산 세교 2지구 중흥 S클래스 에듀파크 아파트가 지금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오산 세교 신도시에 3개 아파트가 지금 동시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제일 좌측이 더샵 오산 엘리포레고 그 다음이 이제 오산 세교 한양 수자인 아파트가 되겠죠. 오산 세교 한양 수자인 아파트가 바로 옆에 이제 그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차선은 한 6차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넓은 길 옆에 들어선 그 한양 오산 세교 한양 수자인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현장인데 오산 세교 한양 수자인 경기도 오산시 서동 725번지 1원에 지금 건설하고 있는 시공하고 있는 오산 세교 한양 수자인이 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네요. 여기가 2024년도 5월 입주 예정이니까요. 지금 아직 1년밖에 안 남아서 그런지 지금 많이 올라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이 길은 상당히 좀 넓은 왕복 여기가 6차로 왕복 6차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넓은 그런 도로가 있고요. 여기서 우측 방향으로 가면 가장 산업단지가 나오고 정남이 나오는 그런 방향이 되겠고요. 왼쪽으로 가면 오산 시내가 나오는 그런 곳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아파트가 많이 올라간 그런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고요. 1년 후면 입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아파트만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요. 또 바로 옆에는 더샵 엘리포레인가요? 그 아파트하고 같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한양 수자인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멋진 그런 아파트가 되겠고요. 오늘은 그 세교 신도시 중에서 세교 신도시의 그 오산 세교 한양 수자인 아파트를 현장을 직접 찾아와서 여러분께 소개하는 영상을 촬영을 하였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